뭐야 이게? 건틀릿인데? 네, 다음 클래스는 이제 남자 임팔터고요. 네, 정말 매력적인 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역대급 젠다라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더킹하고 덴프시를 넣어주세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자, 첫 번째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 니네 브레이커야? 네, 남자 임파이터고요. 정식 명칭은 브레이커입니다. 이야, 멋있다. 네, 주먹을 이용한 호쾌한 액션과 묵직한 타격감이 특징인 그런 클래스고요.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색다른 조작 방식을 좀 넣어봤습니다. 컨트롤하는 맛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 어떤 직업 각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투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디렉터님께서 지난번에 역대급이 될 거다 분명 기억하시죠? 역대급인 거 맞습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야! 자신감! 와우! 이거지! 헐! 우와! 야, 해든 것 같은데? 야, 이거 맛있다? 천명을 움켜쥔 자, 브레이커! 직업 각인 중에 한쪽은요, 헤드 어택 클래스가 됩니다. 아이덴티티 발동 중에 평타랑 이동기 액션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비사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력 스킬 사용 중에 평타 캔슬이 들어갑니다. 아마 양쪽 다 굉장히 조작하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렉터님, 저희 언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브레이커. 다음 주. 야! 야! 찌어 놓쳤다! 와우! 다음 주! 야! 와, 야, 어떡하냐?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레전드인 것 같긴 한데 근래 신규 캐릭 중에 트레일러 영상에서 이 정도 타격감을 소화해낸 캐릭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 헤드로 나와도 돼. 내가 이걸 헤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했던 거 보고 솔직히 아차했거든? 이런 무빙이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손맛이 제대로 있을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간지 하나는 뒤졌다 진짜. 그치? 와, 진짜 개쩔긴하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헤드로 나오면 안 갈 거라고 했는데 야, 헤드는 난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진짜로 이제는 진짜 어지간히 뭐 재밌는 거를 안 넣어놓으면은 헤드 딜러들이랑 항상 디스코드 하면 들리는 소리가 와, 이게 안 맞아? 와, 아 제발 머리 좀! 이 소리밖에 안 들림. 사실 저 정도 스피디면은 제가 헤드여도 갈 것 같습니다. 헤드로 나왔지만 에스더 갑니다. 일단 에스더 가도록 할게요. 빠꾸 없이 갑니다. 저는 일단은 말렙이 목표인데 에스더 6강 엘라까지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 뒤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 8개만 더 있으면 바로 엘라 6강이라서 어차피 내가 엘라 6강 다음 주에 못 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3엘라 맞는데 이번 달 게임 캐시 한도가 내가 지금 700만원밖에 안 남... 잠깐, 나 얼마 남았지? 이제 지금 700만원밖에 충전을 더 못하거든요? 한도가 더 안 늘어나. 이거 내가 운영자한테 전화해서 늘린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 방송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3월에 신혼여행은 못 갈 것 같네. 이거 어떡해. 일단은 무슨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데는 말도 안 되고 라인업 보니까 이거 게임에 돈 들어갈 게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뉴질랜드는 아니고 저기 뭐 근처 저 뭐 송도 저기 뭐 강원도 속초라도 좀 일단 오늘 디렉터가 바뀌는 날이기도 하고 이 정도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사실 조금 시작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임팩트 자체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고점 임팩트보다는 엄청나게 높았어. 정말 좋았어요. 내가 봤을 때 회사 내부 차원에서 전재학 디렉터님한테 힘을 엄청나게 실어준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제대로 몰아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뭐 지금까지 뭐 잘 하셨고 이게 저번에 좀 표정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님들 눈이 작은 사람들은 있죠. 무표정으로 있으면 뭔가 삐진 것 같고 화난 것 같고 그렇긴 해. 원래 실눈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맨날 방수키면 이 새끼 왔구 봐라 무슨 깡패냐 양아치냐 이게 눈이 작으면 이래.
눈이 작으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재학 디렉터님께 인방 유저로서 어떤 좀 조언을 드리자면 눈은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웃기라도 좀 이 웃는 상이라도 하면 반은 갑니다. 제가 욕을 많이 처먹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뭐 일단 제가 오늘 페스타를 봤을 때는 쇼케이스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